삼성중공업이 예년과 달리 수주 경쟁에서 느긋한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넉넉한 일감을 확보한 만큼 가격 협상력에서 우위를 점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연말까지 액화천연가스선 등 고부가가치선 중심의 선별 수주 전략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5일 영국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국내 조선소 중 수주 일감을 가장 많이 확보한 곳은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가 1070만 CGT로 가장 많았고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와 한화오션 오포조선소가 뒤를 이었습니다. CGT는 선박 건조 난이도, 부가가치 등을 고려해 산출한 단위로 가격이 비싸고 건조 난이도가 높을수록 값이 큽니다. 따라서 삼성중공업은 이미 4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통상 조선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2년 이상의 일감을 확보해야 합니다. 삼성중공업은 LNG선, 대형 컨테이너선 중심으로 선별 수주한 덕분에 안정적인 조업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삼성중공업의 분위기는 예년과 사뭇 다릅니다. 그간 조선사들은 연말을 앞두고 목표를 채우기 위해 저가 수주 공세를 펼쳐왔습니다. 발주량이 줄면서 조선사 간 수주 경쟁이 치열해졌고 결국 일감을 확보했음에도 수익성이 악화됐습니다. 물론 현재 수주 목표 달성치만 보면 막판 수주 전에 열을 올려야 합니다. 삼성중공업은 올해 목표치 95억 달러에 69%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중공업은 오히려 느긋합니다. 카타르발 LNG선과 부유식 액화 천연가스 설비 수주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앞서 HD한국조선해양이 국내에 발주할 물량 40척 중 17척을 가져가면서 나머지 물량은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이 나눠 가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회사 측은 고부가가치선 위주의 선별수주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인건비와 후판 등 기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한 선박 가격을 발주처 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클락슨에 따르면 최근 17만 4천 큐빅미터급 LNG선 선가는 2억 6,500만 달러로 연초 2억 4,800만 달러에 비해 1,700만 달러 상승했습니다. 최근 중국 조선소가 동급의 LNG선을 2억 4,500만 달러에 수주한 만큼 국내 조선사는 더 높은 수준에서 계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황이 이러니 삼성중공업이 올해 안에 카타르 LNG선과 FLNG 수주에 성공할 경우 수주 전량 독주 체제를 굳힐 전망입니다. 자연스레 올해 수주 목표도 초과 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연말에 카타르 LNG선을 수주하면 올해 연간 수주 목표를 무난히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조선업계의 지난달 글로벌 선박 수주량이 중국에 이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5일 영국의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1월 전세계 선박 발주량은 159만 CGT로 작년 동월 대비 53% 감소했습니다. 한국은 이 중 57만 CGT를 수주해 1개월 만에 중국에 다시 선두 자리를 내줬습니다. 중국은 92만 CGT로 1위에 올랐습니다. 척수로는 한국과 중국이 각각 15척, 59척을 수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한국 조선사들은 지난 10월 중국을 밀어내고 석 달 만에 1위 자리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올해 1월에서 11월 세계 누적 발주는 3,809만 CGT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 줄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수주 실적은 각각 963만 CGT와 2,209만 CGT였습니다. 11월 기준 세계 수주 잔량은 전달 대비 75만 CGT 증가한 1억 2,542만 CGT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별 수주 잔량은 중국 6,047만 CGT, 한국 3,954만 CGT 등의 순입니다.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는 176.61포인트를 기록하며 작년 동기 대비 14.9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선종별 한척 가격은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이 2억 6,500만 달러, 초대형 원유 운반선이 1억 2,800만 달러,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2억 3,300만 달러였습니다. 현재 조선산업은 우리나라와 중국 두 개 국가가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우리나라는 임진왜란 당시 신개념 신기술이 적용된 거북선이란 걸출한 선박을 만든 경험이 있는 조선기술 보유국이고 중국 역시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횡단하기 100년 전인 1400년대 초 명나라 시절에 이미 정화선대가 남중국해와 인도양을 휩쓸고 다닐 정도로 과거 조선기술이 발달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소는 주로 LNG 운반선과 컨테이너선 등을 건조하고 있어 덜크선과 탱크선 등을 건조하고 있는 중국 조선소에 비해
고부가 같이 선박을 건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수주 점유율 등에서 차이가 납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발간한 해운조선업 2023년 3분기 동향 및 2024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신조선 시장에서 중국은 약 1800만 CGT를 수주하며 전체 59.7%를 점유했고 우리나라 수주 점유율은 24.6%로 중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지만 두 국가 간 격차는 배 이상 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주로 건조하는 LNG선의 발주량 감소와 우리나라가 경쟁력 우위를 가지고 있던 대형 컨테이너선까지 중국이 대거 수주한 것도 큰 원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환경 규제에 따른 국제 규정의 강화로 친환경 선박 분야에서 우리 기술력이 중국보다 앞서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기술력이 한 단계 뒤떨어졌다고 평가받던 중국이 프랑스 해운업체인 CMA-CGM사로부터 메탄올 및 LNG 연료 추진 대형선을 대거 수주하는 등 친환경 선박 수주 점유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선산업에서 중국의 기술력은 우리나라 주력 선종인 LNG 운반선, 컨테이너선의 건조 기술뿐만 아니라 친환경 선박 건조 기술력까지 우리나라와의 격차를 더욱 좁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는 중국 조선소가 친환경 선박과 자유운항 선박 건조에 필요한 금융 지원과 자동화 장비 구축을 통한 스마트 조선소로 전환하기 위한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우리나라 조선산업 1위 유지에 더욱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산업자원부는 이번 달 K조선 차세대 선도 전략이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탄소 저감 디지털 경쟁력 확보를 통해 미래 글로벌 시장 선도, 글로벌 비교 우위 확보를 위한 제조 방식 혁신, 미래 성장의 예측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제도 인프라 개선 등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탄소 저감 미래 선박 기술, 자유운항 선박 기술, 조선소 디지털 전환 기술 등 9가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프랑스 GTT사의 특허 사용료로 지불하는 LNG 선박 해화물창 관련 기술의 국산화 기술 개발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접목된 첨단 선박 건조에 필요한 미래 인재 육성, 그리고 조선소의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화를 통한 생산 혁신 정책은 잘 제시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여기에 해양수산부는 첨단 해양 모빌리티 육성 전략과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망 구축 방안이란 정책을 발표하여 기존 선박 관련 서비스를 친환경 자유운항 등 기술이 융복합된 첨단 해양 모빌리티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들 두 중앙부처의 조선산업정책 발표는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친환경과 스마트 조선산업으로 전환하여 세계 1위를 유지하고 기술력에서 중국과 격차를 더욱 벌리기 위해 잘 제시된 정책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발표보다는 실천이 중요합니다. 모처럼 마련된 정부의 조선산업 육성 정책이 하나하나 실천되어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세계 1위를 유지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